저는 어떻게 만나서 어떤 공부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도움이 됐다 이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주면 제가 그 발심을 하게 된 계기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한 6년 전쯤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명상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여러 번 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명상을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체대를 나와서 아이들 유도를 가르치는 유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 운동 가르치고 이제 집에 오고 그런 이제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다들 젊은 친구들은 집에 가면 뭐 TV 보거나 게임하거나 컴퓨터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셨죠. 집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하고 TV 보고 그러면 아유 너 TV 좀 그만 봐라 뭐 게임 좀 그만해 이렇게 잔소리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명상을 계속 공부를 하시더니만 언제부턴가 잔소리를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뭐 과일을 갖다 주시면서 건강 배린다 이걸 먹으면서 게임해라 뭐 TV 봐라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변했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어머니 명상을 하면 좋아요? 왜 이렇게 어머니가 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이 아들아 네가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아이들 운동을 가르치든 적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도 알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이제 제 방에 딱 들어가서 침대에 걸터앉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번 먹었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열심히 운동을 가르쳤는지 그냥 한 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운동을 가르치고 무슨 인생을 살지 그게 한 3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6년 전, 7년 전쯤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스승님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저희들은 진짜 거의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스님들도 찾아뵙고 그 당시에 뭐 유명한 명상 단체들 여러 선생님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명상 단체들도 찾아가보고 근데 그냥 막 정처 없이 떠돌았어요. 왜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숙제를 해결을 못했으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상담 스승님을 이제 우연하게 그 불교TV에서 보고 이분은 좀 색다르다 여기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호기심에 이제 그때 제 후배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님한테 딱 가는데 스승님이 그래 뭘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냐 젊은 친구가.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더 젊은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백팩 하나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상담 선생님도 기특하게 보셨는지 젊은 친구가 왜 그렇게 뭐 무슨 공부가 궁금해서 그러냐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을 찾는 기준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또 한 방 먹은 거예요. 아니 스승을 찾으러 다니는데 기준도 없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스승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네가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바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스승의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알았잖아요. 아 맞아 스승이라면 이런 정도 이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근데 그래 내가 뭘 믿고 가서 공부를 배우지 그 생각을 하고 또 돌아다녔는데 이제 성담 스승님만 이제 계속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눈에 안 들어오니까 에이 그래 기준점을 제시해 주신 분이 정확하게 내 스승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이곳에 와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일화만 이제 설명을 좀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는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일을 막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틀 지난 저녁에 스승님이 이제 제가 이쪽 저 끝쪽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스승님이 이렇게 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 질문이 뭐라 그랬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승님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쭤보니까 스승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 그럼 그 질문을 나한테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승님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냥 눈물이 펑 터지고 그냥 저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승님한테 이제 삼배를 올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 이제 숙제가 끝났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걸 다 알았으니까 집에 전화했죠. 엄마 나 알았어. 나 집에 갈까?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또 아버지 하시는 말이 그분한 밑에서 네가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게 1년을 스승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제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를 하나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굵직했던 사건 하나를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공부한 지 한 두 달쯤 세 달쯤 지났을 때였는데 새벽에 예불을 끝나고 이제 스승님을 모시고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저 위에서 저 그 도인 공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고라니가 새벽에 엄청 울더라고요. 저 여러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고라니가 되게 소리가 우렁차잖아요. 막 빽빽거리고. 스승님 저 무슨 소리입니까? 고라니 소리라고. 제가 아, 스승님 저 고라니 저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덫에 걸린 거 아닙니까? 저 덫에 걸려서 저렇게 우나 봅니다. 스승님이 저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 고라니가 슬퍼서 운다고? 이러시는 거죠. 아, 스승님 들어보세요. 고라니가 저렇게 슬퍼서 막 울잖아요. 막 빽빽거리고. 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님 하신 얘기가 어? 난 고라니가 신나서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방 먹었죠. 아니 저 제가 볼 때는 고라니가 아파서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승님이 저 제 눈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더니 야 우리 근일 목사가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나 보다. 나는 저게 막 신나서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왜 저거를 막 슬퍼서 운다고 생각을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의심이 많습니다. 바로 그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저쪽 방에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구글에 쳐봤어요. 고라니가 우는 이유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고라니가 우는 이유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 말이 100% 맞는 거예요. 제 말이 고라니가 기뻐서 막 자기 짝짓기 하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명하게 알았죠. 아 내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봤구나. 근데 스승님이 거기서 딱 펀치라인을 주시더라고요. 범 소유상이면 계시 험하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이라고 이 말씀 딱 해주셨어요. 스승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은 모든 상은 네가 만든 거다. 고라니가 운다. 고라니가 슬프게 운다. 나는 근데 기쁘게 들었다. 네가 만든 상 아니니까. 네가 고라니한테 물어봤어? 슬퍼서 우는 건지 네가 고라니한테 물어봤어? 아 근데 이게 딱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고라니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저 혼자 슬프다고 생각한 거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신 얘기가 그 약견 재상 비상면 직견이라 그 상이 네가 만든 거를 정확하게 알면 너는 그 즉시 부처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부처를 만났습니다. 아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거였구나. 야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냥 고라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운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내 관점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뭐 공부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뭐 진짜 인생이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너무나도 많고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뭐 그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다시 사회로 나와서 지금은 이제 제가 강남에서 체육관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릉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역삼동에서 복싱장과 크로스핏 또 유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배운 거를 써먹은 얘기를 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좋아요. 스승님 저 반응이 좋아서 5분 추가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이제 지금 여러 분들을 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주변 이제 고객님들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 지도층 뭐 검사님들 뭐 변호사님들 되게 이제 여러 분들이 와서 저한테 PT도 받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게임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남분으로 하기 이전에는 그냥 뭐 열심히는 했지만 목적이 없었잖아요. 철학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내 인생이 소중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 그러면 뭐 부모님 뭐 혹은 뭐 내 친구들 뭐 내 선배 후배들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렸다면 스승님한테 마음 공부를 하고 나간 딱 이 효심사를 이 덕분스쿨을 딱 나간 그 순간부터 뭐가 달라졌냐면
오로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업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수업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 회원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당신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운동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운동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작품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제 스승님한테 배운 건데 스승님이 이제 저희 여기 2층 불사를 할 때 스승님이 저한테 딱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2층 불사를 할 때 이제 2층에 이제 막 공사하고 그럴 때 스승님이 저한테 쓰고 오신 거예요. 저보고 근일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 얘 그냥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승님 잘 들으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 하신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건설 현장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막 벽돌을 짊어지고 막 낑낑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질을 내면서 아 보면 몰라요? 벽돌 나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무표정하게 벽돌을 나르고 그러니까는 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아 저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돈을 날라야지만 집에 있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사람이 막 귓바람을 부르면서 막 벽돌을 막 나르더래요. 아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저는 지금 후대에 남길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관점이 다르니까 누구는 벽돌을 나르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작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맞아 내가 이 불사를 하는데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 순간 이후로 제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라는 게 아니라 놀러 나가요. 아 정말이에요. 그냥 놀러 나가요. 그냥 오늘 딱 일어나면 오늘 또 누구랑 오는지 오늘 스케줄 보면서 아 오늘 또 사람들 오면 어떻게 재밌게 해주지? 그리고 또 집에 오면 통장에 돈 꽂히고 그냥 감사함이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너무 즐겁죠. 그리고 제가 성공 사례를 몇 가지를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PT를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제 담배를 못 끊어서 고생하시던 분이 있어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를 못 끊어서.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으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막 그렇게 좀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뭐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시고 아 5시면 그래서 제가 야 저렇게 그 절실한 크리스천인데 왜 담배를 태울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안 쳐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이제 철수라고 하면 철수씨 아니 본인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하느님이 존재를 하긴 합니까?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계시대. 그럼 하느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근데 이 친구가 공부는 좀 많이 됐구나 마음에 있는 거 아니구나 마음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느님이 자기 마음에 있는데 나 같으면 내가 하느님이라면 거기 그 교회에 담배 냄새 나고 막 술 냄새 나고 나면 그 교회 가기 싫을 것 같은데 왜 내 몸 안에 하느님이 계신 건 아는데 내 몸이 왜 법당이고 교회인 건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 맞네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데 법당 청소 안 했네, 교회 청소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담배를 끊었어요. 우와. 그 저녁에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 어머님한테 전화 와서 아니 우리 아들이 교회 목사님이 담배를 끊으라고 안 끊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끊었습니까?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기 몸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렇게 감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번은 제 제자분께서 저를 데리고 이제 맛있는 데 가서 밥을 먹자고 저랑 이제 같이 가는데 저는 이제 조수석에 타고 그분이 운전을 하고 갔는데 운전을 좀 거칠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옆에 있으니까 평상시 운전 습관 같았으면 막
빵빵거리고 막 욕도 하셨을 것 같은데 최대한 아주 절제하고 절제해서 이제 언어 수만해서 막 약간 화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니 뭐 박 재장님 지금 저기 지나가는 차들이 뭘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 뭐 저거는 뭐 기아차고 저거는 뭐 현대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니요 저는 저 차들이 다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걸 왜 차로 보십니까? 사람으로 보셔야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운전을 하는데 박재장님 보세요. 나도 바쁜 일이 있을 때 끼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도 바쁜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거칠게 운전을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다 사람으로 봅니다. 아, 저 사람이 바쁘니까 지금 들어오는구나. 아, 저 사람이 바쁘니까 빨리 가려고 그러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가 이렇게 오면 아 이렇게 양보하잖아요. 먼저 가세요, 먼저 하세요. 근데 차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사람으로 보시고 그래야 다 도움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은 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운전 이쁘게 하겠다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가르쳐서 또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배운 거는 써먹지 않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운동을 가르치고 뭐 많을 때는 1년에 몇백 명의 사람을 거쳐가잖아요, 제 손을. 근데 중요한 거는 레시피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안 해먹으면 절대 요리도 안 되고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나한테 운동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레시피만 모으지 말고 그걸 사용하라고. 하나라도 더 사용하라고. 그래서 요리를 해서 만들어서 드시라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저희 가르침을 주신 성담 스승님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배우잖아, 스승 밑에. 근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쯤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가는 길이 달라져요. 예. 최종 목적지가 내가 이렇게 행복하듯이 모든 분들이 행복할 때까지는 내 정진을, 내 노력을 쉬지 않고 하리라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직 배움의 자세로 끝없이 배움의 자세로 모두가 다 본래 자기 모습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겸손의 겸허 그 마음이 있어야 계속 가는 데마다 배울 게 있어.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이제 깨달았네 하면 거기서 멈추게 돼. 근데 멈추는 걸 안 끝나고 이제 어느 스승 밑에서 배웠는데 저렇게 가르친 안 나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스승을 욕 듣기고 또 하물며 사람들이 아 공부하면 저래야 되나? 그럼 뭐 거꾸로 에이 공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까지 없애주는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이드의 책임감 이런 거 이야기한 게 그게 장난 아닌 이야기거든. 그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또 저 제자는 이제 자기가 뭘 좀 가서 배운 걸 해가지고 이루은 뒤에 인사로 오겠다. 그래서 그게 5년이 걸린 거예요. 이룬 뒤에 인사. 왜냐면 이제 배우기는 배웠는데 실전에서 사용해서 자기가 그 사용의 결과가 나왔을 때 말씀을 여쭈어야지 그래 아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하는 증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5년 지금 에서가 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근데 이제 저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볍게 던질 수도 있는 것을 받아먹는 여러분들이 그걸 귀하게 받아먹은 사람은 그게 신종사골이 돼서 평생을 우라먹는 거죠. 또 우라먹고 또 그러면 그리고 진짜 여러분한테 가장 큰 선물은 똑같습니다. 제가 늘 말했지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관점이 바뀌도록 도와줬을 때 그게 이제 지금 최고의 이제 선물이죠.
그 어떤 분은 관점까지는 안 바뀌고 그렇구나까지 끝나는 분이 많거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아르마리만 늘어가지고 누가 무슨 하면 그건 나도 알아 이렇게 근본만 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뿜 아는 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게 관점이 바뀌어야 비로소 남들이 인정하잖아요. 왜?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점이 바뀌는 데까지, 그게 이제 어떤 계기로 관점이 바뀔지 몰라요. 저는 지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데, 고라니 사건으로 관점이 바뀌었다니까. 나는 고라니로 바뀔 줄 꿈에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이드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던지는 말 어떤 기절에서 그분이 인생이 바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 또 심지어 가이드 하려면 부담을 정말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 일거수 일투족에 의해서 어떤 계기에 그분 인생이 바뀔지.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삶, 마음 이런 게 전부 다 앞에서 안내하는 분한테 영향을 받는 거라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아마. 그래서 가이드 수업을 따로 특별히 지금 우리 안내를 받고 있잖아요. 집중 케어를 안내를 받고 있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나도 가이드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거 가지고 있으라고. 간직하고 있고 좀 더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게 들어가서 배워야지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뭐네 하고 가이드 단계까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에게도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가이드를 꼭 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뭐 강당에서 뭐 가르치는 강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내 자신을 가이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필수 코스지. 꼭 뭐 사람 앞에 나서서 이런 개념하면 내 자신을 가이드하고 내 자녀, 내 형제에게 가이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나의 말 한 번, 행동 한 번이 얼마나 큰 영향을 좀 보시라고. 오늘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내가 고라니 사건을 이야기한 거 그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막 혼자만 들었는지 모르겠어. 같이 들었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자기 인생에 뭐 다 바꿔놓는 삶의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같이 들었지만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여러분 뭐 꼭 뭐 학생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삶 속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한테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계기가 돼요. 뭐 제가 이야기한 거를 지금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때 일할 때 저는 일하러 온 사람한테도 다 했어요.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일하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그럼 내가 가세요. 여기를 일하는 사람은 안 찾고 돈 벌 사람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작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3층 올라오면 작품을 만들어 놨잖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쟤한테 왜 서잘 때는 저런 걸 막 붙여가지고 막 저러면 이제 인건비 많이 나오고 돈 많이 들고 하는데 왜 저런 걸 하냐고 내한테. 제가 뭐예요? 그분한테 당신의 작품이 정말 몇백 년이고 갑니다. 그러니까 봉신이 발휘할 수 있는 건 다 발휘하라는 거죠. 돈은 내가 대줄 테니까. 그래서 거기 진짜 디테일하게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문양을 다 만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작년에 우리 스위스 제자들이 와서 깜짝 놀랐잖아. 그냥 강당인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하나 와 장난 아니게 전부 다 이거 깎아서 만드는 거든. 그걸 사와서 한 게 아니고 다 재단했어. 오늘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분위기가. 그래서 다른 것보다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은 항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여기만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으면 가장 소중한 분이 어디 있다고? 지금 여기. 지금 내 눈앞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성공 안 할 수 없겠지. 예를 들면 내가 식당을 하더라도 지금 오는 이분이 제일 소중한 분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지여자처마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이 항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으로 다 끝납니다. 이 지구에서 사는 삶을 가장 위대하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빛나게 사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로 깜 정리가 돼요. 항상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자기 인연이 세 가지예요. 이런 사물도, 자기가 만나는 사물도 자기 인연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나는 일도 자기 인연이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자기 인연이고. 이 일을 보통 이제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삼사라 그래, 삼사. 자기 인연은 세 가지예요. 사물, 사건, 사람. 이걸 소중히 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죠. 예, 네, 잘 될 수밖에.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기본이, 기준이 있으면 체크를 해볼 수 있어. 내가 지금 자기 인연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자기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부터 하고 있냐면, 감사하며, 존중하고 있나. 요거는 체크를 해보는 거죠. 내 인연에게 제일 먼저 감사를 하고 있나. 그분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있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하고 존중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발 더 가서 칭찬도 하고, 그 다음에 찬탄도 하는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분 대단하시오. 이렇게 칭찬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뭐를 배웠다고, 찬탄다. 자, 그 다음에 한 발 더 가서, 그럼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분을 대접하는 거지. 공양. 공양도 대접을, 공양도 하면서 여기에 보답하고 있나.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죠. 우리가 감사만 하는 경우가 있고, 진짜 감사를 표현까지 하고 있나.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밥 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감사 위에 밥 사라고, 밥 사, 그지? 표현하는 삶까지.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항상, 예, 여러분들이 사과하고 참회하는가, 이거. 사과하고 참회도 하는가. 그렇게 자기 인연,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사과하고 참회해야 된단 말이야. 왜? 100% 내 책임이라고, 100% 내 책임. 100% 책임. 인연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 모든 것은 100% 제 책임이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 그분한테 무슨 일, 이렇게 여기서 어떤 분이 무슨 일이 생겼다면 얼른 사과하고 참여해야지. 요거 하는 거 여러분 알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서 이제 고맙습니다. 자,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그다음 덕분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지도 보시라는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빡빡 우기고 있나. 인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과하고 나면 또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요. 같이 자랑도 하고, 오, 그분 잘하더라. 그분 잘한 것 같고 또 기뻐도 하고, 이렇게 함께.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뭐 경청하면서 공부도 하는지, 경청하면서 공부도 같이 하는지. 자,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뭐 오래오래 함께 하는지, 오래오래 함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인연관계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공부를 했으면 이제 공부한 거 실천한 건지, 자, 공부한 거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한 발 더 나가서, 자, 그 내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을 이렇게 감싸주고 때로는 받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또 덕분이라고 돌려주고 있냐, 이렇게 두루두루 돌려주고 있냐, 돌려. 이걸 회향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회향 덕분이라 그러지. 이 모두가 여러분 덕분입니다. 혹은 스승님 덕분입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인연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지. 체크를 해보면 이런 기준이 있으면 자기 삶에서 정확히,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자기 인연에게 열 가지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분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이런 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 또 다른 종교에서는 천사라고 그러지. 천사. 이런 분들의 삶을. 이건 이제 우리가 본받자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인들의 삶이다.